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고도 믿기 힘들 카메라에 찍힌 초능 일자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텔레포트. 영상에는 한 남자가 도로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남성의 뒤에는 차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이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차가 하마터면 남성을 칠 뻔했지만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났고 남자와 그는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 밖으로 이동해져 있습니다. 이 의문의 남성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눈더미. 자동차 바퀴가 눈더미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아무리 노력했지만 차의 바퀴는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자동차를 번쩍 들어 구덩이에서 빼주었습니다. 주차장. CCTV는 지하 주차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는 주차된 차들이 보이고 그때 평범해 보이는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이 차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차를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마치 마법처럼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것인데요. 남성은 자신의 차량으로 보이는 곳에 다다라 차를 타고 떠납니다. 이를 본 보안 요원들은 차의 헤드램프가 켜진 원인을 조사했지만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무명의 남자는 전기와 관련된 어떤 힘을 가진 것일까요? 숲속. 러시아 남성이 개를 데리고 숲으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는 강아지를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감니에 Тарзан, камне, я говорю. Тарзан. Тарзан, я сказал, камне.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Тарзан, камне. 한 소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요. Что это? 강아지는 그녀를 보고 짖기 시작했고 소녀의 엄마는 깜짝 놀라 소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요리사. 인도에 사는 이 요리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넣어 요리를 하는데요. 그의 피부는 타지 않고 어떠한 아픔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토바이. 한밤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은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힐 뻔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반대편에서 비처럼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구해냈는데요. 야구장. 에반 롱고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보지도 않고 맨손으로 야구공을 잡았습니다. CCTV. 한밤중 CCTV는 도로를 지나가는 한 여성을 포착했습니다. 여성은 지나가던 차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특이한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는데요. 길가. 버스역 길가에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자를 말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숨겨왔던 자신의 초능력을 내보인 것일까요? 그러나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주택가. 이 영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영상에는 주차된 차 몇 대와 두 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매우 조용한 주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영상의 중앙에 갑자기 흐릿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로켓처럼 공중으로 치솟은 것인데요. 한순간 그 사람은 가만히 서 있다가 다음 순간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마트를 비추고 있는 CCTV입니다. 어린 소녀는 앉아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카트는 소녀를 향해 내려옵니다. 소녀를 금방이라도 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소녀의 옆에 있던 여성은 허공에다가 손을 왼쪽으로 움직였고 카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도로. 러시아의 어느 도로에서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가 포착한 영상입니다. 앞서 가고 있던 트럭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뒤에 차는 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트럭 옆으로 의문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영상의 시작에는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이후 오토바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인 것일까요? 아니면 텔레포트를 한 것일까요? 분명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공원 같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카메라의 시야를 막 벗어나려 할 때쯤 그는 신비롭게 사라집니다. 근처에 있던 이는 그것이 이상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회의실.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 두 명의 소녀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소녀가 손을 들었고 책상 중앙에 있는 휴대폰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소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했는데요. 배트맨. 한 무리의 남자들이 골목으로 향하는 여자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언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때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나타나 이들과 싸웁니다. 영상은 피해 여성과 가해자 중 일부가 골목에서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